어디부터 갈까요? 랜드요, 에어요? 랜드요. 이번 주 내내 불법 콜밴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 네. 동편 맡을래요? 서편 맡을래요? 오늘은 서편, 동편 나누지 말고 그냥 같이 돌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제가 서편 맞죠. 그래서 데이트는 언제 합니까, 우리? 저번에 일방적으로 약속 깬 거 있잖아요. 다른 날 다시 약속 잡자 그래놓고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요. 그 저녁 언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수연 사원? 나중에요. 나중에 얘기하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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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네. 한여름 씨는 내가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그 팔에 대해 묻는 거라면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침반이 이수연 씨 팔에 달라붙었을 때부터요. 쭉. 이런 내가 무섭지 않아요? 어떤 의미예요? 어제 그런 일까지 봐버렸고 더구나 내가 장애 1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게 무서워해야 하는 일인가요? 어쨌든 난 다르니까. 어차피 우린 다 다르지 않나요?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수연 씨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하고 싶고 능력자란 소리를 듣고 싶지만 이수연 씨는 주목받는 거 아주 딱 질색이죠. 서로가 다른 사람인 거 이미 아는 일인데 뭘 더 걱정하는 건데요?
후 고장이나 한여름 씨 때문에 내가 자꾸 고장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오늘 하루가 온통 아플 수도 있구나. 누군가의 웃음이 내 모든 이렇게 네가 좋은데 이주연 사원 널 좋아할수록 너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아플수록 나는 더 심하게 고장이 나버려. 이수연씨 가슴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었던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해.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그대로의 그대가 소중한 존재인데 나한테 시간을 좀 줘요. 미안합니다 한여름씨.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좋아해요 나도. 좋아한다고요 나도. 그러니까 고장나지 말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자꾸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마음이 하는 일이야. 그럼 이만. 나도 모르게 널 찾고 있어. 소중한 무언가 꼭 잃어버린 마음이.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기다리는 거 되게 잘해요. 내 이름이 왜 한여름인지 아직 모르죠. 내가 태어난 게 여름이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게 가을이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도 기다렸다 만났었고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을 때도 계속 아빠를 기다렸었고요. 공항 입사도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수연 씨, 시간 갖고 싶은 만큼 가져도 돼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내 얘긴 여기까지.
있죠. 오는 길에 나 우대기 씨랑 엮일 뻔했어요. 우대기 씨 가족들이 왔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막 잔뜩 오셔서 글쎄 저한테 나이가 몇이냐, 결혼은 했냐, 우리 대기하고 어떠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요? 나영주 씨가 구해줬어요. 나 사귀는 사람 있다고 한 방에 정리 끝! 아 진짜 다시 태어나면 나영주 같은 캐릭터로 태어날래요 나. 그렇게 딱딱 남의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영주 씨한테 우리에게 했어요? 네, 뭐 어쩌다 보니. 소문나는 거 힘들어했잖아요. 괜찮겠어요? 그때는 아직 내 마음을 몰랐을 때고. 지금은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갈래요?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벽치기. 어때요? 이러면 좀 떨려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이요? 벽치기 하면 그 다음 순서였잖아요. 예를 들면요? 진정하세요, 이 시간 상황. 아이고,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였더라? 누구였죠? 사랑해요. 밤새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멋진 말들은 다 이수연 씨가 먼저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먼저 합니다. 사랑해요, 이수연 씨. 이건 내 마음이 사랑한다고요. 자신이 없는 사랑한다니까요. 난 장애인이에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알고 보면 나도 장애인이에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의식 쩔고 자의식도 부족하고 자기 연민과 세상에 대한 투정, 구차한 별명과 실속 없는 노력만 하는 관계불안 증후군의 만성 열등감까지. 마음속에 장애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내가 정말 괜찮겠어요? 이수연 씨한테.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 되면 더 바빠질 텐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 할래요? 저한테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할까요, 우리? 여행 갈래요? 실은 나요, 아직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봤어요.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여름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수연스러운 대답이네요.
근데 어디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은데. 왜요? 좀 피곤해 보여서요.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요. 응? 구겨진다 내 맘 저 깊은 곳 푹 자고 구석으로 내일 봐요 집어넣는다 꺼내지도 다시 펴볼 수도 없을 만큼 구겨넣자 이수연 씨, 여기서 뭐해요? 나 기다렸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어? 어, 얼굴이 왜 이래요?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누구랑 또 싸웠어요? 늦었네요. 아, 어떡해. 얼굴 깨진 것 좀 봐. 아니 다쳤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날도 추운데 여름씨 기다렸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네? 괜찮아요 여름씨 지금 절대로 괜찮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어서 일어나요 네? 안 여름씨 못 일어나겠어요? 내가 택시 부를까요? 일단 있어봐요 내가 가서 여름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리 와. 아니 애예요? 왜 싸우고 다녀요? 지금 힘 세다고 막 힘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요? 어, 나오네. 기막혀. 아파. 우리 엄마 말이 딱 맞았네요. 남자는 사랑을 시작할 때까지만 남자다.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남자는 애가 된다. 아닌데. 그 말엔 동의 못하겠는데. 우리 아빠도 딱 그랬대요. 남자로 다가와서 사랑했더니 아이가 되더래요. 그거야 워낙 아저씨가 아이가 드셨으니까. 순수하고 맑고. 그래서 동화도 쓰셨겠지만. 누구랑 싸웠어요? 나쁜 사람? 깡패? 아마도. 어우 겁도 없어. 경찰을 불러야지. 몇 명이랑요? 글쎄 워낙 때로 몰려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명? 20명? 에이 말도 안 돼. 순 개뻥. 개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또 거칠게 나갔네요. 이수연 사원.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요? 같이 있고 싶다고요, 이수연 씨랑. 안 될까요? 안 되겠어요? 여름 씨, 난... 이래도요? 응? 응? 여름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말이야. 누군가의 모습에 나의 오늘 요거. 요거? 보통 아플 수도 너무 예쁘겠다. 누군가의 여기다. 여기. 맞아. 여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잘 타야? 오, 여기.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대가 들고 있던 그 무거운 이마저 나눠질 수 있어 행복해. 가슴으로 모든 시간이 다소 중에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그대로 너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는 꿈 그대 옆에 앉아서 나지만 소리로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구겨진다 내 맘 저 깊은 곳 구석으로 밀어 집어넣는다 꺼내지도 살아줘요. 다시 펴볼 힘들겠지만 수도 나를 위해 없을 한 번만 더 구겨넣자. 살아줘요. 네가 웃으면 내가 다시 또 나 마음을 꺼내 기다릴게요. 보여줄까봐 더욱더 깊이 혹 그게 다 안 된다면 내 마음 죽어도 좋은 널 향해 적었던 내 일 보내려가 볼까봐 혹시